태송입니다. 앞에 영상 고사리 1탄 즐겁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남은 영상 고사리 2탄으로 왔어요. 저희 집 뱀에라 잎이 새로 나온 게 이렇게 멋있게 나와서 고사리 보여드리기 전에 슬쩍 보여드려요. 그전 잎보다는 조금 작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길쭉이로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고사리 1탄에서는 나름 청량감이 느껴지는 애들로 뽑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요번 2탄에서는 청량감보다는 휴양지 느낌이 나는 아이들로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만 있어도 너무너무 예쁜 고사리들이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구분 지어가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해봤어요. 이 친구는 많이 아시죠? 저희 집 영상에 몇번 보여드렸고 얼마 전에도 분갈이 영상으로 올렸던 푸아그란스 아디안텀이에요. 분갈이하고 더 많이 자랐어요. 요 앞에 연두 색깔 애들이랑 여기 꼬무리들 올라오는 게 전부 신엽이랍니다. 이 친구를 가을 겨울에는 여기 베메라 자리에서 키웠는데 봄이 되고 여름 앞두고 있을 때 창가 앞으로 보냈거든요. 그때도 제가 얘 햇빛 좀 많이 보여주려고 옮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이렇게 자라요. 새순이 확실히 많이 나오고 얘는 원체 지금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빛이 적어지면 앞에 1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기만 삐죽하게 자라고 잎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몸집은 점점 커지지만 가능하면 이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느낌을 계속 유지 중이에요.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는 고사리를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베스트 3 중에 하나예요. 작을 때는 그런 느낌이 좀 적은데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숲 느낌이 나서 마치 어디 휴양림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애거든요. 밑에 보면 길게 햇빛 보겠다고 나온 애는요. 줄기가 이만큼 길게 뻗어 있어요. 그만큼 아디안텀이 생각보다 빛을 되게 좋아해요. 옆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자라 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식물 자체가 자라면서 모양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어떠한 느낌을 굳이 내려고 하지 않아도 얘는 알아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애라서 진짜 수영에 대한 고민 없이 키울 수 있는 게 이런 아디안텀 종류거든요. 핑크색 신엽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푸베센스 브론즈 비너스 아디안텀이에요. 얘는 삼지창 같은 잎이 포인트인데 요 잎도 약간 촉촉하다기보단 건조한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핑하처럼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핑크색이 아주 선명하게 올라오고요. 이것도 햇빛에 많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나오는 잎이라서 이게 여러 개 뭉쳐있으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왜 가지치기 하는 이유도 이렇게 줄기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서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화분 사이즈를 크게 해서 키우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이쪽으로 있는 잎들은 예전 잎이고요. 뒤에서 나오고 있는 요게 다 신엽인데 제가 얘를 뒤쪽에 키울 때 요쪽은 선반 아래에서 빛을 너무 많이 못 받아가지고 새순이 많이 없어서 여기가 살짝 비어 있었어요. 여기를 새순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창가 앞으로 이동을 시켜서 약간 부족했던 머리숱을 최근에 많이 채워놓은 거거든요. 저는 사실 얘가 푸베센스 브론즈 비너스라고 해서 샀는데 정확한 브론즈 비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던 브론즈 비너스를 키우신 분들이랑 이 늘어짐이 다르더라고요. 제 거는 좀 꼿꼿하잖아요. 근데 원래 브론즈 비너스는 더 많이 늘어지고 흐르듯이 자라는데 얘는 좀 꼿꼿하게 자라는 게 푸베센스 브론즈 비너스라고는 하지만 좀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꼿꼿하게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줄기가 힘이 있어서 뻗치듯이 자라요. 삼지창 느낌 이런 거는 비슷해서 지금도 예뻐하는 고사리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생각보다 물을 더 많이 좋아해요. 화분 받침대 제일 큰 거를 써서 저면간수로 물 받침대 해서 주거든요. 근데도 지금같이 여름에 좀 비가 오는 날에도 얘는 물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랑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물받침대에 물을 보충해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고사리 키우실 때 잎에 약간 검게 물드는 거 있죠? 제 경험상 이게 과습이더라고요. 고사리도 과습이 와요. 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계속 주잖아요. 얘는 물을 안 주면 잎을 너무 바짝 말리기 때문에 과습이 살짝 오는 거 감안하고 저는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고사리 키우시는데 이렇게 검게 물드는 잎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자주 생기면 물 주는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이전보다 식물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고사리 같은 경우는 만 원이 뭐예요? 이 친구 저 한 4,900원? 그렇게 사서 지금 이만하게 키웠는데 저렴하고 예쁜 식물 중에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보면 전 고사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3,000원에서 만 원 사이에 있는 고사리들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친구로 변하니까 고사리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같이 사랑해 주실래요? 매번 선반 위에서 흘러내리듯 보여드렸던 아이가 이 친구 모노컬러 아이디안텀인데요. 제가 다른 친구들은 바닥으로 좀 많이 내려놨는데 얘는 안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반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는 침실 쪽으로 붙어있는 쪽이라 거의 빛을 못 받는 이쪽은 새순이 많이 안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다 이 앞에 붙어서 다글다글하게 올라오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려오는 수영을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도 선반 위에서 키워요. 아디안텀들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죠. 빈틈없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나오는 게 이게 딱 진짜 아디안텀 잎의 특징이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아디안텀이나 고사리보다 선반에서 키우고 부피가 조금 작아도 꽉찬 느낌으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게 모노컬러인 것 같아서 식물을 키워야 되는 자리가 선반 위주로 키우셔야 된다면 저는 얘를 키울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구입해온 앤데요. 더그린 가든센터에서 데리고 왔어요. 아디안텀 풀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랄지는 저도 몰라요. 얘를 처음 봤거든요. 이름도 너무 낯설고 얘는 데려왔을 때도 흙이 엄청 말라있는데 이 초록초록한 상태가 전혀 건조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그럼 그 환경이랑 좀 비슷해야 되니까 흙이 살짝 말라있죠? 이렇게 말라있어도 전혀 건조해하지 않더라고요. 더그린에서 키우고 계셨던 환경 그거에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저도 물을 자주 주지는 않고요. 이렇게 잎을 보면 삼지창 느낌이 나서 왠지 푸베센스 계열의 또 다른 고사리인 것 같아서 호기심에 데리고 왔어요. 호기심에 식물을 데려올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게 모노컬러를 키우면서 얘가 완전 달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떤 모습이 돼도 무조건 예쁠 거라고 생각해서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보통 저는 요만할 때 고사리를 데리고 와서 지금 다 저희 집에 큰 고사리들이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큰 고사리를 키우셔도 되지만 이렇게 아기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면 성장 과정,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행복한 가드닝을 하실 수 있어요. 고사리 매력에 빠지는 데는 이 변화무쌍한 모습도 한몫했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키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하고 더 멋있어지면 그때 한번 중간에도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고사리 영상 1탄에서 블루스타펀이나 모나크펀처럼 잎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좀 큼지막하게 나오는 애가 마음에 드셨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고민이셨던 분들한테 이 친구를 알려드릴게요. 다비드펠이라는 고사리인데요. 얘도 미역줄기 같은 잎이 나오고 잎이 커지고 있어요. 아디안텀은 제가 잎샤워를 안 해주지만 이런 잎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샤워를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잎은 지금 다 잘라나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마른 것들 다 자르고 올해 들어서 다 새로 받은 잎이고 선반 이 제일 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빛을 받으려고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고사리도 빛 좋아하죠? 빛이 필요하지 않은 식물은 없어요. 고사리를 음지식물로만 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를 처음에 들이게 된 계기는 한 3배 정도 큰 다비드펠이 행인으로 걸려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은 행인으로 걸기에는 너무 작고 제가 저기 코다텀을 많이 물을 말렸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행인으로 걸면 위에 공기도 건조해지고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깜빡깜빡해서 물 주는 거를 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애들은 가능하면 눈에 잘 띄는 데에 두고 물 주는 거 까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좀 더 커서 애가 어느 정도 건조해도 강해지면 그때는 걸어도 되거든요. 잎이 좀 크고 시원한 이런 아이들 정말 숲에서 한번 볼 것 같은 김의 고사리 좋아하시는데 조금 사이즈 작은 거를 찾으신다면 다비드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고사리 중에 하나인데요. 푸테리스 고사리예요. 얘는 잎이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이 푸테리스 고사리의 성체, 완전히 자랐을 때 모습의 잎이에요. 요 밑에 있는 잎들은 변이가 되기 전, 이게 완전히 자라기 전 잎들이거든요. 보시면 모양이 아주 조금씩 달라요. 이때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아기는 또 요렇게 그러다가 점점 점점 자라서 이 느낌이 나는데요. 호텔을 완전히 비워놓고 여기 위에 성체인 애들만 남겨놓으면 작은 야자 느낌도 있고 갈대 느낌도 있어서 요렇게만 해놔도 충분히 예쁜데 저 같은 경우는 풍성한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직 아래쪽 잎들이 생생해서 남겨놨고요. 요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요렇게 얇은 잎들이 우거져 있고 아래쪽을 기존 잎들, 예전 잎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크게 키우고 있거든요. 빛이 강하지 않아도 이런 하얀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테두리가 지금 진한 녹색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 자리가 다 포자가 있는 자리예요. 무늬종이라 그러면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얘는 무늬종은 아니지만 마치 무늬종인 것처럼 이런 색감을 갖고 있는 고사리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예쁜 휴양지 느낌이 나는 그런 플랜테리어 식물로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느낌이 너무 예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산에 가면, 숲에 가면, 늪에 가면 어디서든 볼것 같은 느낌의 고사리가 바로 이 친구, 후마타 고사리예요. 저는 정말 얘를 정말 무던하게, 아주 무신경하게 키우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는 애라서 고사리를 처음 키우시겠다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애가 얘거든요. 감히 추천해드려요. 그만큼 굉장히 건조에도 강하고 습도를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흙이 말라 있어도 잎을 막 우수수 떨긴다거나 하는 고사리 특유의 까다로움이 없는 친구예요. 예전 댓글에 후마타 고사리를 키우시는데 잎을 땡기면 이게 똑똑 뽑힌대요. 그래서 계속 뽑아도 되는지 그리고 왜 뽑히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저는 얘를 키우면서 그렇게 잎이 뽑혀본 적이 없어요. 얘가 완전히 말라서 무엽이 돼서 떨어지는 때 말고는 얘가 이렇게 땡긴다고 해서 떨어지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땡겨서 떨어진다고 계속 뽑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이 어떠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거기에 반응을 해요. 저희가 했을 때는 공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식물이 공격이라고 받으면 스스로 잎을 버릴 수 있으니까 뽑힌다고 계속 뽑지 마시고요. 하엽이 너무 많이 진다 싶으면 영양분이 너무 없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스턴 고사리랑 같이 전실에서 자라는데 빛이 많이 부족한 데서도 이렇게 생초록으로 잘 자라주는 애라서 빛이 좀 적은 집이거나 고사리를 처음 키우거나 하실 때 입문용으로 저는 후마타 고사리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키우면서 항상 하고 있어요. 조금 특별한 고사리를 키우고 싶다면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무늬가 아주 매력적인 흰무늬 아디안텀과 노란무늬 아디안텀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고사리가 많아 하시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게 저희 집 흰무늬 아디안텀은 창가 앞으로 지금 옮겨서 무늬를 조금 더 진하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노란무늬 아디안텀은 더위에 취약해서 너무 더우면 민자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선명한 노란무늬를 받으려고 뒤에서 키우고 있어요. 빛이 은은하게 잘 들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베란다 뒤쪽에서 키우고요. 같은 아디안텀이지만 잎이 너무너무 작은 흰무늬 아디안텀은 빛도 많이 필요하고 광합성을 해야지 새순이 많이 나와서 창가 앞에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은 나온 지 얼마 안된 잎이라 흰 무늬가 좀 옅게 보이잖아요. 잎색이 조금 진해지면 흰 무늬가 더 선명하게 이런 식으로 잘 보여요. 잎이 더 커지면 흰 무늬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 제가 키우는 흰 무늬는 잎이 좀 짜글짜글하게 나오고 지금 처음에 데려왔을 때보다는 잎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무늬가 잘 나오고 있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온실에서 키우는 아디안텀 같은 경우 무늬가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 온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습도도 맞춰주고 빛도 식물에서 제일 잘 맞는 위치에 선정이 돼 있는 데다 온도 같은 것도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게 잘 맞춰주니까 이 무늬종이 있는 고사리들이 거기에 특화돼서 무늬가 정말 쨍하게 잘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저처럼 베란다 나 실습해서 키우는 경우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잎의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다가 어떤 때는 무늬가 좀 약해졌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무늬종을 키우실 때 무늬에 너무 예민하면 온실에서 키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친구 자체가 예쁘니까 무늬가 조금 약해져도 괜찮고 진해도 괜찮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계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잎이 많아지면 새순도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야 돼서 줄기가 좀 길게 쭉 올라와서 이 끝에서 잎을 만들어요. 새순 올라올 때 잘못 건드려서 그 꼬불꼬불한 앞에 머리를 자르면 새순이 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순 올라온 거 꼬무리들은 만지지 마세요. 되게 잘 부러져요. 지금 영상 찍는 동안 창문을 조금 열어놨더니 바람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아디안텀은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는데 예쁘지 않나요?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노란 무늬 아디안텀은 요 근래에 요런 식으로 좀 오래된 잎들이 호자도 진하게 생기고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라주고 있는데 이거 같이 구매하셨던 분들은 얼만큼 자랐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희 집 노란 무늬는 요 정도 자랐거든요. 저보다 더잘 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잘랐던 잎들 쭉 쳐내면서 새 잎으로 아주 예쁘게 한번 다시 받아보려고 해요. 댓글에 문의 주신 것 중에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호자 생긴 잎을 한 번에 다 잘라도 되는지도 여쭤보셨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호자 생긴 잎을 잘라는 주지만 한 번에 전부 다 자르지는 않아요. 개 중에 어떤 고사리는 새 잎이 나오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호자가 생기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거의 삭발 수준으로 계속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자 생긴 잎 자르고 나서 새순 올라오는 거 보고 그다음 또 호자 생긴 잎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천천히 잘라주거든요. 급하게 한 번에 자르면 안 돼요. 화초류들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는데 그게 로벨리아인데 로벨리아 가지치기하고 줄기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를 댓글에서 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조만간 영상에서 저희 집 로벨리아 가지치기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식물은요, 한꺼번에 잎을 다 자르면 얘네가 생존에 대한 공격을 받는 거라서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 조금씩 잘라주시는 게 식물을 좀 오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너무 급하게 잘라주고 급하게 키우려고 조그만 애들 막 영양제를 듬뿍 줘서 키우면 웃자라고 튼튼하지 못하니까 식물을 오늘만 키우실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언제까지 키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식물 하나하나 꼼꼼히 키워보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애들은 작지만 귀엽고 싱그러움을 담당할 수 있는 고사리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종종 등장했던 실버 레이디 고사리인데요. 이 친구를 오래 키우면 잎을 한 장씩 따면서 목대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대가 있어서 오래 키울수록 이 친구는 굉장히 멋있고 고사리인데도 불구하고 소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데요. 저희 집에는 워낙에 작아서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나지만 예전에 노가드 매장에서 이런 실버레이디 고사리 같은 아이를 봤거든요. 내가 굉장히 굵게 있는 애. 그 친구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은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입모양이 달라서 이런 쪽 계열, 나무고사리나 이런 애일 수도 있어서요. 느낌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실에서 햇빛이 정면으로만 들기 때문에 새순도 이렇게 중앙에서 나오는 게 반듯하게 펼쳐져서 앞면만 보고 자라요. 하방에서 빛이 드는 자리에서 키우면 얘는 이렇게 우산처럼 넓게 펴지면서 자라는 애인데 앞에서만 빛을 비춰주면 이런 느낌으로 자라니까 반듯한 수영을 원하시면 이런 친구 마음에 드실 수도 있겠어요. 정말 제가 오히려 구독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피코크 아디안텀 키우시는 분안 계실까요? 이 친구가요, 핑크 아디안텀이랑 같이 사왔던 피코크 아디안텀이거든요. 와, 정말 오래 걸리는데 여기 밑에 자잘한 잎들 있죠? 이 잎에서 잎이 커지지 않고 새순도 너무 느리게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 제법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것만 그렇게 느린 건가요? 피코크 키우시는 분들 다 이렇게 느린가요? 요즘 여름 되니까 하원에 가면 제 거보다 더큰걸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잎도 되게 뽀실뽀실하고 여기 잎 끝에 요 느낌이 풀릴 느낌이 살짝 있는 게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얘가 진짜 너무너무 성장이 느린 거예요. 그거 왜 이러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키웠는데 이제 요만해졌어요. 오래된 잎 보시면 이렇게 작았는데요. 여름에 나오는 잎들은 아주 초록초록하고 다글다글하게 나오면서 한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이만큼씩 풍성하게 나와요. 얘 커지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요만하지만요. 요 친구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아주아주 애증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새순 나올 때 핑크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빛이 부족해서 뒤쪽은 지금 여름이라 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피코크 키우시는 분들 거 보면 핑크색으로도 진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아주 예뻐요. 제 거는 그나마 얘가 이 정도가 지금 예뻐진 건데 화분은 그때 한번 식재해놓고 분갈이도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게 백화도 생겼는데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만하다는 거가 정말 정말 느리다는 반전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래도 잎은 이렇게 예뻐서 고사리 소개하는 거에 빠질 수 없어서 보여드려요. 고사리계의 자유로운 영혼 코나타 고사리예요. 제 영상에서 코나타 고사리를 좀 유심히 보셨던 분이라면 이 친구의 변화를 캐치하셨을 텐데요. 나온 줄기 느낌이 완전 변했죠. 여러분, 고사리도 예쁘게 키우시려면 한 자리에서만 키워주세요. 사방으로 끌고 다녔더니 이렇게 자유롭게 자랐어요. 이거 보시고 얘왜 이렇게 안 예뻐 하실까봐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키우는 고사리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못나진 것도 보여드리고 예뻐진 애도 보여드려야 얘는 못나졌을 때 이렇구나 예쁠 때 이렇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꺼내왔습니다. 테를 올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가 이 위에가 전부 다 이끼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깨끗한 게 생기기 시작해서 걷어냈고요. 그것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유일하게 고사리 중에서 응애가 생겼었어요. 창가 바로 앞에 두고 물을 매일 줬는데도 얘는 응애가 생겼어서 정리도 했던 거고 올려놨던 이끼도 다 걷어낸 상태거든요. 고사리에서 응애가 나온 경험은 제가 고사리를 키우는 동안 처음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진짜 깜짝 놀라서 고사리에도 벌레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고 얘만 따로 데리고 나와서 방제도 엄청 여러 번 해서 퇴치를 했는데 보시면 줄기가 엄청 많이 잘려나갔죠? 응애 때문에 송산된 잎들을 좀 자르느라고 이렇게 좀 많이 잘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이 좀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오래되면 포자가 앞뒤로 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 테두리에 진하게 포자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말라 비틀어지면 이게 번식도 잘안 돼서 잘라야 되는데 숱이 별로 없어서 그냥 내비뒀어요, 저는. 코나타 고사리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보니까 창가 앞쪽에다가 놓고 최대한 줄기를 짧게 갖고 있으면서 잎을 크게 받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창가 1열 자리가 비어있지가 않아서 선반에서 키우는데 잎이 많지 않더라도 줄기가 짧아지면 원체 잎이 큰 애라서 훨씬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는 언제가 됐든 제가 꼭 예뻐진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사리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솜사탕 고사리예요. 선반 안에다 놓고 키우니까 새순이 그때그때 방향을 막 바꾸면서 나오니까 어떤 때는 왼쪽이 예쁘고 어떤 때는 오른쪽이 예쁘거든요. 애기 때는 하원에서 파는 그런 솜사탕 고사리처럼 빠글빠글하게 나오는데 좀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좀 줄기가 늘어지기도 하고 새순은 이렇게 연하고 부들부들하지만 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줄기 자체가 굉장히 갈색으로 변하고 하면서 약간 힘이 있어지거든요. 조그만 애들도 막 사방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커지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솜사탕 고사리는 제가 분갈이를 해주면서 분업을 좀 많이 했어요. 얘는 키우면서 사실 몇번 분갈이를 안 해줘서 가득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얘는 한 1.5배? 2배까지는 안 되게 그렇게 키워놨더니 모양은 조금 변했지만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보다 여기 두상이 더 풍성해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고사리는 물 주는 게좀 힘드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빈티지한 느낌의 토분들이랑 고사리라는 식물이 너무 잘 어울려서 모든 식물을 가능하면 토분해서 키우고 있어요. 솜사탕 고사리 키우시다 보면 겨울에 정말 너무너무 못생겨지면 잎이 다 말라서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죽은 게 아니고 얘가 그냥 계절을 좀 유독 심하게 많이 타는 고사리일 뿐이에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다시 무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솜사탕 고사리 키우실 때는 겨울에 못생겨졌다고 버리시지 마세요.
꼬글머리 파마를 하고 나타난 이 고사리의 이름은 사자두 고사리예요. 사자발 고사리라고도 하는데요. 줄기 자체는 이렇게 길게 하나로 나왔다가 끝에쯤 가서 벌어져서 잎이 나오는 친구인데요. 화분에 가까운 잎들은 풍성하지 않고 좀 줄기 끝에 이렇게 잎이 나오다 보니까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지거든요. 제라늄을 파시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고사리를 너무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걸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도 보스턴 고사리과 식물이라서 러너가 나와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 엄청 크네. 굳이 더 많이 많이 막 번식할 게 아니라서 러너를 자른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도요. 저는 러너를 잘라요. 왜냐면 러너 같은 경우 번식이다 보니까 모체한테 저는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을 때는 러너를 잘라서 최대한 여기 성체가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데 꼭안 잘라주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모체 자체를 키우는 편이고요. 사자두 고사리가 보스턴 고사리과 식물들 중에서도 요 끝이 갈라지는 유일한 아이라서 그런지 줄기가 마르는 경우보다 요 끝에가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일 때마다 그냥 요 마른 것만 떼주고 잘라주지는 않고 있어요. 벌어지는 줄기 완전히 마르면 그땐 자르는데 중간중간 마른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잎이 이렇게 찐 초록이라서 빛이 되게 강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은은한 빛이 들면 요렇게 새순이 잘 나와요. 베란다 안쪽 선반 제일 뒤쪽에서 자라는데도 새순이 이렇게 꼬물꼬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잎의 모양이 독특한 고사리를 찾으시면 요런 사자두 고사리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예요. 얘를 제가 제일 위에서 선반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방으로 자라고 있어서 어떻게 찍어야지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 각도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결국은 이 정도밖에 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고사리 중에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해본 개체예요. 얘는 번식이고요. 모체는 종종 제가 클로징이나 오프닝 때 엄청 크게 나오는 애 있죠? 걘데요. 걔도 보여드릴게요. 이 둘의 수형이 완전히 달라요. 제일 큰 모체는 약간 빛이 더 적어서 앞쪽에서만 빛이 드는 자리라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요. 얘는 빛을 창가 앞쪽에 코너 쪽에 있는 선반 위에서 키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빛이 이렇게 돌면서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자라거든요. 예전 영상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빛이 많이 드는 자리에서 키우는 것보다 빛이 조금 적은 자리에서 키우면 무늬가 더 선명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였었는데 얘 같은 경우 그래서 요즘에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뒤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선명한 무늬가 나왔고요. 창가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연하게 무늬가 나왔어요. 제가 키우는 식물들 중에 휴양지 느낌을 정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애가 푸아그란스 말고도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정말 특별히 더 그래요. 잎의 굵기를 보시면 무늬는 선명한데 요렇게 잎이 조금 좁게 나오는 거랑 무늬는 연하지만 잎이 넓게 나오는 거. 제가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두개 같이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빛이 강하지 않을 때 무늬가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식물등 아래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두고 키운 적도 있는데 그때는 무늬가 없는 형광색 잎만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빛이 잘 드는 선반에 있는 작은 무늬 보스턴 고사리는 무늬가 조금 더 약해요. 그리고 잎이 넓게 나오는 것은 과 습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보고 본체는 잎이 훨씬 크고 넓은데 베란다 안쪽 우수관에 가까운 선반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식물들 물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가 쪽보다는 습도가 꾸준히 높아요. 올해 2월에 무늬 보스턴 고사리 모체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이후에 자리를 옮기고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친구가 무늬 보스턴 고사리의 모체예요. 엄청 크죠? 짜너미 위에 선반에 올려놓고 보여드렸던 무보고가 바로 이 친구고요. 이거는 제 힘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만 내릴 수 있는 친구라 두상으로 물 주는 횟수가 정말 극히 드물고요. 항상 여기 물받침대 있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아침에 제일 먼저 주고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주고 저녁에 와서 말라 있으면 또한번 주고
주고. 이 친구는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8cm 슬립분에 잎이 두세 장일 때 데리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많이 풀리지 않을 때여서 개인 분양으로 해서 받아서 키웠어요. 그게 이렇게 커지고 중간에 이제 키우면서 포기 나누기를 해서 당근 마켓으로 분양도 해보고 하면서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쪼개면서 키우는데 지금 이렇게 커진 거는 번식을 안 하고 화분에 키워주면서 이사를 시켰더니 이만하게 커졌어요. 햇빛이 강하지 않은데 키우는데도 무늬가 정말 잘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무늬 받으려고 강한 빛에 내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약간 휴양지 같지 않아요? 작으면 귀엽고 크면 이렇게 멋지게 자라요. 잎이 정말 정말 널찍하고요. 너무 멋있게 자라서 얘는 제가 쪼개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쪼개게 되면 아까 앞에 보여드릴 번식이를 쪼개면 쪼갰지 얘는 안 쪼개고 최대한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보려고 해요. 마디안톤 고사리를 갖고 와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마디안톤 푸아그란스도 작은 편이 절대 아닌데 얘보다 사실 얘가 진짜 더 커요. 두 친구를 같이 담으려고 하니까 속도가 지금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못 담아드리는데 얘네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고사리예요. 크게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사리만큼은 커도 너무너무 멋지고 예쁘니까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계기가 없어서 얘네를 꺼내서 보여드릴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으로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 고사리의 멋진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영상 이거 보시다가 문득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큰데 나중에 겨울에 월동 어떻게 하실 거죠? 실내로 어떻게 들어가죠? 하실 것 같은데 얘네는요 실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 저는 계속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요. 작년 영상들 보면 고사리들 다 베란다에 있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남향이라서 겨울에도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겨울 동안 보통 한 3도에서 5도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파주의보 같이 너무너무 추운 날이 연이어서 되는 때는 안방하고 거실 쪽에 연결되어 있는 문을 열어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약간 훈훈한 기운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고사리들은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있어요. 키우시는 환경이 베란다가 좀 많이 추운 곳이면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체수가 좀 작은 고사리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실내로 들이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월동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잘 버티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월동하는 게 크게 무리는 없고요. 조금 못생겨질 수는 있어요. 실내에서 키우다 갑자기 겨울에 베란다에 내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빛이 줄어들고 이런 거를 얘네가 이 공간에서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을 베란다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는 얘네가 이렇게 크다고 해도 분명히 냉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월동하시기 전에는 키우시는 공간의 온도, 환경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하시고 베란다에 둘지 안으로 옮길지를 보셔야 돼요. 무늬 없는 잎을 자르면 무늬가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라본 적도 있는데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늬 없는 잎도 냅두고 무늬 있는 잎은 또 무늬 있는 걸로 냅둬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고 있어요. 이 정도 보여드리면 이게 크다는 느낌이 좀 드실까요? 드디어 저희 집 고사리 27종을 모두 다 보여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나 했는데 클로징을 하게 되네요. 마음에 드시는 고사리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마음에 드시는 거 그런 거 하나씩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로 소통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지금 양쪽 두 군데에 고사리를 빼 니까 이렇게 허전해요. 이 친구들이 자리 잡았던 자리가 어마무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집 식물들 근황을 오랜만에 또 알려드릴게요. 안쓰리움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어서 식물 근황도 보여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베르디 식물 나눔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아주아주 예뻐지는 새순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가드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드닝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영상이었을 텐데도 즐겁게 봐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